여자 가슴 사이즈의 비밀. 뭐 착용하는 브라의 형태에 따라서 가슴을 크게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그게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걸요. 네. 중국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백인의 정자를 산다고. 부유한 독신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은 하기 싫고 서양 남성의 정자로 아이를 갖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외모적으로 조금 버프 받기 위해서, 외모 버프를 받기 위해서 혼혈로, 예, 이렇게 그 출산을 해서 아기의 미래를 좀 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종족 특성, 인종에 대한 그 거부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천박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솔직한 말로. 예. 연예인분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사유리님. 예. 근데 뭐, 사유리님이 천박하다라는 건 아니고, 글쎄요. 그냥 그, 동양인에 대한 어떤 단점,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동양인들은 좀 이제 단두형, 그리고 좀 얼굴이 입체감이 없고, 예.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두상도 그렇고, 뭐 안화상용기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스스로 거부한다라면은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참 유전자를 물려줄 때 열성 유전자 아니에요, 본인도? 나는 좀 이거 비판적인 시선으로 좀 생각이 자꾸 기우네요. 예. 따지고 보면은 나도 열성 유전자인데, 예. 아이 우성 김우주 유전자로 키우기 위한다면. 응원합니다. 아, 캐티언니 고맙습니다. 네. 그쵸? 동양인의 장점은 또렷하게 드러나는 장점. 냄새 안 난다. 동안이다. 뭐, 그 정도? 예. 근데 서양인으로서의 장점. 외모가 우월하다. 지금 현대인의 뭐 미적 그 기준으로는 당연히 서양인이 예, 미적으로는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피지컬, 예, 피지컬, 팔다리 길고 뭐 이런 거. 코트헤어 시즌은 언제 하세요? 백좀 그러면 이제 그 백인의 단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서양인의 단점, 그냥 동양 서양으로 나눈다면은 서양인의 단점, 냄새 난다. 그리고 빨리 늙는다. 그리고 이제 좀 주근깨가 많이 난다. 그리고 귓밥이 액체 형태로 흐른다. 뭐그 정도? 췌장이 좋다. 웬만해서는 아무리 단 거를 막 때려 먹고 막 인스턴트로 그냥 어드방 팔았어요? 점철을 해도 그게 췌장이 강해서 웬만하면 당뇨 같은 게안 걸리죠. 예. 그래서 막 200kg, 300kg 막 그런 정말 예.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진짜 인간으로서 그 비만치로 최고 그 맥스치를 찍을 수 있죠. 근데 동양인들은 그렇게 되다가 죽죠, 보통. 췌장이 상해서. 예. 뭐 그런 정도가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딱 그냥 무지성으로 여러분 채팅 한번 쳐보실래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동양인, 서양인. 예.
서양인. 동양인 한번 겪어본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서양인으로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뭐 서양인으로 태어나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냥 예. 내가 태어나는 사회가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동양인이건 그렇다면 이제 갈라치기를 한번 해본 김에 예. 좀 더 가보자면은 동양인으로 태어나면은 가장 태어나고 싶은 나라는 어디예요? 동아시아권에서 갓범 일본 한국 일본 중국은 1도 없네. 미쳤다 진짜. 중국 폼 미쳤다. 와 모두가 거부하네. 그렇구만. 아무튼 좀 중국에 돈 많은 이제 혼기 꽉 찬 여자분들이 이렇게 서양인들의 정자를 돈 주고서라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이제 좀 플러스 알파 같은 게 있겠죠? 이 아무래도 유전자를 물려받을 때 아빠 쪽에서 뭔가 좀 스펙이 높아. 대졸. 그러니까 약간 정자도 차등 그 가격이 있을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서양인. 말 그대로 그냥 뭐 미국인. 그러면은 정자가 뭐 몇천 뭐 몇만 위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테고 그러면서 이제 더 비싼 정자는 미국인에다가 뭐 대졸자 그리고 아버지 스펙 대머리 아니고 뭔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 나은 유전자를 골라서 수정을 시키겠죠. 돈 주고 산대요. 돈 주고. 그리고 이제 돈이 있는 여자들은 이제 중국 쪽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남편의 필요성을 못 느낀대. 남편이 있으나 마나. 예. 그러니까 자본력으로 남편의 역할도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자를 선택해서 임신을 한다. 초이스 맘이 트렌드다. 여기 나오잖아. 외모 학력에 따라 정자 가격 천차만별. 그러니까 백인의 정자를 사도 이 남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근데 딱 봤는데 사진 딱 깠는데 약간 호머 심슨 닮았어. 그러면 약간 아 패스 더 나은 정자 없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탐 크루즈 닮은 그런 정말 사진이 있어. 이 정자 괜찮네.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스펙이? 대학교 뭐 MIT 졸업했어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1,000,000원입니다. 너무 비싼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예. 파란 눈을 가진 미남 대졸자 백인 정자일 경우 빠르게 완판이 된다고. 야, 중국 자국 그 저 남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짜 와. 그러니까 정자 자체가 그냥 가치가 없는 폐기물 같은 느낌이 들겠네. 내 정자는. 야, 중국 남자들 쉽지 않네. 아, 저는 제 정자 유출하지 않을 거예요. 예. 제 정자들이 가장 가야 될 곳은 휴지예요. 휴지. 예. 휴지, 쓰레기통, 그리고 뭐 변기. 예. 전 유출시키지 않을 겁니다. 예.
이분들이 나는 솔로 나오셨는데 나름대로 다 이제 뭔가 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스펙도 다 갖추고 계신데 이런 스펙을 갖추기까지 뭔가 연애는 못해서 연애 이제 젬병이신 분들에게 출연하신 것 같은데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좀 뭔가 납득이 가요. 예, 모쏠이었다. 이분은 뭐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냥 딱 그냥 겉모습으로만 평가하게 되잖아. 첫 번째는 다이 사람이 스펙이 뭐건 뭐 그런 것보다도 이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분이요? 이분도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너무 원색 계열의 그 염색을 한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제 취향은. 근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웹툰 작가라고 하시네. 원색 계열의 그저 염색은 제가 진짜 좀그 거르는 요소 중에 하나. 그런 느낌이라. 저 나름대로 뭔가 여자 볼때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문신. 담배는 뭐 내가 피니까 상대적인 거라서 문신. 뭐 문단피라 그러죠, 문단피. 근데 뭐 담배 정도는 그래도 허용이 되는 느낌? 예, 입니다. 저는 그 정도. 제목이 너무 괴랄한데? 파워잭스 하다가 대가리 찢어진 남자? 파잭 때는 좀 뭔데? 아니 뭐 공사 현장 같은 데서 했나? 진짜 대가리가 찢어졌네. 나무 침대가 부서지면서. 어우. 여자친구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참 세상 좋아졌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그 성관계 하다가 대가리 찢어진 남자 소식도 알게 되고. 이건 랄프가 가져왔는데 왜 이런 걸 가져온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조회수가 높잖아요. 그건 맞죠. 못 참지, 사실. 대가리가 찢어졌다니까는. 어? 그럴 수 있나? 하고. 네, 클릭 못 참죠? 나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예. 네. 22살의 러시아 여자가 있어요. 근데요, 이제, 입양을 합니다. 예. 네, 꼬맹이 하나를 입양해요. 예. 네. 7살짜리 꼬맹이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육아가 마음의 상처를 또 치유해주고 살도 빼면서 원래 이제 이랬다가 이렇게 살도 좀 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장면인데 웨딩드레스 입는 모습이죠. 자,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예, 사진도 찍습니다. 어엿한 성인이 돼서 새로운 출발하는 양어머니를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둘의 눈빛이 뭔가 좀, 그 엔딩이에요, 그 엔딩. 예, 그 애기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근땡 그게 아니라서, 애기가 뭐 이렇게 좀, 애기한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예. 둘의 나이 차이가 22살에 7살이었으니까 15? 맞죠? 예. 근데 15 차이면은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이 서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지. 우리 같은 저 한국인들한테는. 예. 엄마이자 부인이자 엄마였다가 넘어갑시다. 편의점 그 사장이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은 알바생들이 고생한다고. 예, 게임기를 갖다 저기다 올려놨네. 편의점 빌런들.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가지고 와가지고 로봇을 돌려서 청소시켰네. 참 민도 곱창난 그런 동네에서 편의점 알바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해야 되니까. 전타임 미친년. 손님이 까서 먹으라는 거야? 야. 저는 편겔 인기글 같아요. 편겔 인기글. 예.
일본의 레전드 차 유튜버라 그러는데 지금 본인 소유로 렉서스랑 뭐 페라리랑 어우 페라리 488을 가지고 있다고? 몇 살인데? 회계사. 어우 근데 돈 많이 버나 보다 회계사가. 차를 네 대를 운영한다고? 차에 진심이네. 얼굴도 이뻐. 고속도로에서 소형차 운전자가 저 여자 유튜버 페라리 488을 박는 사고. 지금 네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죠? 난또 댓글에 批判사 또 아마네코가 지분의 都合 のいいことばっかり言って。아, 뒤에서 박았네. 뒷박났네. 아, 사고 있었을 때 바로 유튜브 각을 쟀구나. 와, 쏘까, 쏘깠나? 페라리 488 졸라 이쁘다. 얼마예요, 저거? 가격도 안 나와 있어? 5억? 와, 5억이라고? 미쳤다. 수리비 1억 3천 나왔다고. 이 여자 유튜버 대인배 보살인 설마? 설마 김민종 엔딩? 진솔하게 사과하니까 보험 처리할 거고 자기가 수리비 없는 거 아니까 손해배상금 안 내야 된다고 용서하고 되려 가해자 운전자에게 소형차 폐차하게 돼서 운전 못하게 될까 봐 자기 돈으로 가해 운전자 가지고 있던 차랑 똑같은 기종의 도요타 비치라는 소형차를 구매. 야 이거 너무 과한데? 아니 아 그냥 아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준다고 차를? 아니 이게 될 말이야? 아니, 스시녀 위상 너무 올라가는데? 야, 말도 안 되지 않아? 이거 어떻게, 가해자의 차를 사줄 수가 있어? 이거 좀, 호구를 넘어서서, 개호구 아니야? 유재석도 그렇게 안 해, 여러분들. 유재석 아저씨도 그렇게 안 해. 와. 난좀 이해가. 와. 조회수 좀 보자. 아니, 50만도 못 뽑는 조회수로. 야, 이건 미스터 비스트도 이렇게 안할 텐데. 아, 미스터 비스트는 할수 있겠다. 아, 여러분들,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분에게 차를 사드렸어요. 이러면서, 뭐, 할 텐데, 와, 미쳤다. 마음이 비슷비슷하다. 와, 완전
대박이다 이건. 대인배다 대인배. 어. 애초에 돈이 또 많겠지. 어. 쉽지 않은데. 뭔데 이거? 남친이 야동 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비키니 여자 보는 게 낫나요? 야동이 100배 낫다. 제로투, 룩북, 직캠, 슬로우 버전 이런 거 보는 게 싫다고. 어, 여자만 나오는 거는 질투가 나는데 여자친구가 야동 보면은 좋냐고 결혼각?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남자 아이돌 복근 움짤 슬로우로 맨날 보고 그렇다고 그냥 딱 바꿔 생각해봐라. 어, 이러면 여자면 좀 싫지 않냐. 어, 야동이 차라리 낫다. 야동도 야동 나름인데 혹시 그 흑인 야동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 예. 아니, 제가 뭐 흑인 야동을 본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예. 야동도 여러 카테고리가 좀 있잖아요. 예. 예. BLACK ED는 어떤가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